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PNT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아쉽죠? 예, 조금만 올라가면 이 6만원 구간 라인을 좀 돌파하는 액션을 나와줄 건데,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2차전지,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두 개의 축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하나는 아시겠지만 2차전지, 뭐 자동차 화재 관련된 것들이 움직여졌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가 움직였는데, 이 바이오도 원숭이두창이 있고 뭐 비만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원숭이두창 코로나 이런 애들이 조금 움직여 줬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지금 뭐 얘가 움직이면 얘는 조정받고 얘가 움직이면 또 쟤는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은 바이오 애들이 움직였으니까 2차전지 애들이 전반적인 조정을 좀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뭐 1%, 2% 정도 구간에서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죠. 그럼 바이오가 오늘 뭐 미코바이오도 그렇고 파미셀도 그렇고 뭐 그린생명과학, 모나리자 등등등 해갖고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순환이 물론 이제 갑자기 어떠한 테마가 형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흐름들을 놓고 보면은 바이오가 움직였으면 나중에는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애들이 움직여주겠죠. 전기차 화재 관련된 것들이. 그럼 당연히 뭡니까? PNT도 바이오가 움직일 때 조정을 받으면서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 턴이 오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PNT 쭉 밀리고 여기서 반등 눌림 반등에서 요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이걸 뭐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일단 종가상으로는 언저리 라인에 있으니까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좀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주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여기 라인에서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60일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액션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PNT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더 많이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긴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이 고점 라인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때처럼 언제 5월달, 6월달처럼 그냥 조정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고, 제가 그때도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거 정말 신기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도 과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한번 정도는 조정 구간이 연출이 될 거고 그 조정 구간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눌림을 잡든 아니면 여기에서 이 낙폭에 의해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여기서 접근하든 상관없이 여기 라인까지는 끌고 가보자. 물론 내가 여기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항 구간이었던 6만원, 65,000원에서 한번 터는 게 맞겠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최저점일 수도 있죠. 이 구간이. 그래서 내가 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이렇게 갈것 같은데 굳이 내가 단기성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PNT는 그런 종목이고 그런 업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갈 거니까 내가 시간을 조금 투자해도 괜찮은 거다.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채널은요, 다른 채널처럼 뭐 하루에 100건 정도의 뉴스를 막 무반비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섹터에 그 필요한 정보들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소한 내가 이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고, 이 정도의 뉴스라든지 이 정도의 해석만 하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내가 소외가 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정보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뭐 채널들도 이용을 하시겠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뉴스 하루에 100건 계속해서 쉼 없이 알림이 올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시장의 중심이 되는 것들만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기는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 매매하실 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들어오는 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또 다른 거 여러분 무료 체험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공식 채널에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동안에 저희가 쭉 해왔던 무료 체험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찾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꼭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면은 정말로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 매매 시작할 거니까 지금 미리 신청해 놓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